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9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화이팅! 자, 아침부터 또 슈퍼챗 30만원이나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유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30만 원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아프시답니다. 마음에 아픈 것도 많고 몸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하고는 매일 좀 나누는 사이거든요. 건강하게 다시 잘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님, 언제든지 제 어깨는 비어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비어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전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일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는 휴장이었는데, 자, 독일은 마이너스 0.13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플러스건 마감했어요. 독일이 좀 좋진 않습니다. 강하게 반등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20일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크게 깨져버리면 안 좋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셀트리온 삼행지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셀트리온 삼행지 다 이 위기에 있어요. 20일 깨느냐 마느냐, 이거 깨버리면 안 된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깼죠. 이거 깨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거 깨면 좋다? 안 좋아요. 올라가봤자 튕겨요. 안 깨야 된다는 게 항상 닥터K가 반등 시도 나온 다음에 20일 안 깨야 된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탑건이야. 사진 찍어. 아유, 웃다가 웃으면 뭐 틀린 거 맞아요? 자, 아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사진 찍어, 이야. 또 찍으람 찍습니다. 우리 탑건은. 그러니까 탑이지. 세컨건입니까? 탑건이에요. 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힘차게 하루 출발하고 꼭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하루 여는 우리는 전부 다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도 뭐 그만 가면 해요. 자,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 개장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야간 선물 했죠. 제가 한 번도 체크했어요. 9월 4일 맞죠? 플러스 0.15% 상승 다우존스. 그 다음 나스닥 플러스 0.20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문제 없다. 그에 비하면 광물, 자, 골드가 밑으로 처지면 이거 주가 거의 반비례하거든요. 보이시죠? 골드가 밑으로 연락에 땅굴 파니까 주가지수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금이란 것은 일종의 안전 투자 자산으로 조금 우리가 흔히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세계 어디 가도 달러 앤드 금은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가면 비교적 금은 반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비하면, 이제 물가나 여러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오일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인근까지 가고 있거든요. 닥터케이는 긴 관점으로 상승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락했던 시점이, 잠깐만요. 자, 여기 정도만 봐도, 여기 몇 년입니까? 2014년이죠. 2014년에 100달러 넘었습니다. 2014년에서 여기 14, 15, 16. 한 2년 넘게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2년 이상 가야 된다는 게 동기간 법칙이고, 2년 정도 횡보를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에 저는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엘리어트 파동, 저 뭐야.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 하면 지금 60%, 618까지 반등했어요.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618까지 반등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국내 이제 이슈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채팅 올라와 있으니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님 오셨고, 유재영님 오셨고, 나나야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야, 굿모닝. 초 여사님. 김 여사님도 계시고, 조 여사님도 계시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일 뉴스를 보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니죠. 내일입니다. 대북 특사단, 우리가 이제 방북하게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자,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국이 낑겨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야, 북한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좀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북한한테 살짝 숟가락 얹어가지고, 제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얹는 거. 북한한테 또 숟가락 얹는 겁니다. 북한 너거 남북 상봉 잘하고 있다, 막 환영한다,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동아시아권 맞죠? 이 상당히 우리나라 한반도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남북 간이 통일이 돼버리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서로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너가 핵신고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 조금 플랜이라도 보여주면 미국이 좀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중재 역할을 좀잘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걸로 갈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주주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테마섹의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특히 바이오 셀트리온 형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 체크 포인트를 할수 있겠고요. 한미 FTA 이제 체결됐습니다. 주요 골자 한두 가지 정도 볼수 있는데, 자, 한국 수출하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10년만 매기겠다는 거 20년 연장했습니다. 2041년까지 25%의 관세 계속 매기는데, 화물차 수출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게 일단 우리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ISDS라고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이루어진 거는 같은 내용으로는 FTA를 통해서는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게 뭔가 하면, 자, 엘리어트 사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어트가 헤지 펀드 중에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익을 위해서 무슨 행동이라도 한다는 그 벌츠 펀드에 해당하는데, 일종의 기업 사냥꾼이라 할수 있죠. 어려운 경영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투자하면서 구조조정 통해서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이루고 나가는 건데,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최고의 우선되는 원칙은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다만 좀 젠틀하게 하느냐 아니면 무자비하게 하느냐 그 차이지, 실제로 총소는 전쟁에서 무자비하게 그냥 쏴 죽여버리겠지만 그 말고 무역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깔끔하게 넥타이 메고 깔끔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약육강식입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다는 건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아는 게 많아도 돈, 그러니까 자본이 더 강한 기관 외국인한테 당하기 십상인데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갖다 주세요. 그러면 뭐 VIP로 대접을 해주든지 하겠죠. 뭐 상품권이라도 좀 주겠죠. 왜 다 그냥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지 박습니까? 공부 안 하면 다 지 박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엘리엇 사태, 기업 합병에 좀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은행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무슨 은행입니까? 아시는 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아요. 뭐, 기업은행인가, 무슨 은행인가 하여튼 팔면서 그 소송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부한테 너가 그 세금 때린 거 잘못됐다. 그거 정부하고 지금 소송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신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엘리어트가. 그건 잘했네. 국민연금 찬성했죠? 찬성하면 안 돼요. 배당 비율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 배당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잘했네요. 그죠?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 하려면 찬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주지 않습니까? 대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니까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분할 이후에 현대글로비스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합병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데 1.4% 지분밖에 가지고 안 있는데 상당한 지금 캐스팅 보트라 그럽니까?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투표권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특히 재벌들이 대물림하는 족벌체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좀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엘리어트가 좀 사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점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긴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자, 현대차 중국의 상용차 산업에 재도약하겠답니다. 상용차 사업에 도전해서 다시 한 단계 도약을 하겠다는데, 죄송합니다. 중국의 사천성 에너지 투자 그룹과 합작 결의서를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사천현대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자동차 한번 판매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현대차 포트폴리오도 있죠.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규모 적어도 1억 이상 넘어간다면 적극적으로 편입하시기를, 적어도 두 종목 합해서 1-20%는 중장기로 들고 가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높은 데 사니까 문제지. 적당한 가격에서 사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말씀 도중이라서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KO를 빌겠습니다. 자, 닥터팬님 오셨네요. 자,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외국계 매도 좀 나왔습니다. 자, 연이어서 매수세 들어올 때 같이 동참 잘했고, 자, 잘 버티고 넘어가서 이날 3분의 2 청산하고 다시 3분의 1
이상 다시 파는 거 다시 들어가서 전일 다 청산 나고 나왔어요. 자, 타이밍 죽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수익 극대화했습니다. 이 랠리라면 좀 그렇고, 이 상승 과정에서 거의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영 안 풀리네요. 그래서 여기 눌려주면 46,000원 후반 정도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라인 있죠. 그래서 이평선 돌아서면 20일인근 오면 닥터K가 하는 기법 쓸 겁니다. 그죠? 20일 지지하면 딱 이제 턴했으니까 매수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쌍꺼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인근부터 잡아서 잘 들고 가고 있어요. 한 4%에서 5%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자, 발빠르게 잘 대응했던 분들은 팔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 매수 사인 들어가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팔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팔고 들어가고 소설 쓰는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여기도 들어가고 삼성전자 판글로, 자, 교체 매매 그런 거 잘 해내면 끝내주는 겁니다. 파는 거 가만 안 들고 있고, 포트폴리오 내에 타이밍 넣은 거 들어가면 돈 안 놀리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살살 참여하고 있고, 이틀째 상승 하는 주체, 강한 주체는 기관 외국인이었다. 굿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48만원대 저항권 예상됩니다만 강하게 돌파하면 50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중간에 짧게 끊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노려볼 겁니다. 목표치는 여기와 여기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계산 55만까지 나옵니다. 50만은 소박한 꿈이에요. 여기 전고점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목표를 낮췄습니다. 자, 오신님도 반갑습니다. 수급 좋죠. 닥터K가 선택하는 종목 중에 수급 개판인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보실래요? 외국인 쓸어담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관이 거의 쓸어담고 외국인도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체크하세요. LG화학이 지금 수급이 조금 거시기한데 It's my turn 해가지고 이제 내가 화학주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있었으니까, 자, 다른 종목들 좀 업종들 많이 갔다면 이제 반등 한번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더 수익 확대 해가지고 이거는 38만 정도 노려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야기 안해도 채팅방 회원들한테는, 제가 팀원들한테는 날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저항대입니다.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다 끊고 눌려주면 다시 재매수 전략, 이제 이평선 다 돌려내거든요. 그러면 한번 팔았다 끝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닥터K는 적당히 먹으면 챙겨가요. 눌리는 걸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장시장인데 기습적으로 빠지고 이런 거 말고요. 눈 뜨고 안 쳐다본다고 눈 뜨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장기 내지는 지금 직장인 포트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춘다고 비교적 빨리 안 끊어서 그렇지, 사실 더 단타 가능하고 전업이 많으시다면 더 빨리 합니다. 사실은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도 조절하면서 한다. 닥터K 그 정도 능력도 있다. 한번 다시 닥터K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여기 인근만 보면 삼각 수렴이에요. 그러면 위로 가든지 밑으로 처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인이 비교적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저점이에요. 월봉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러면 밑으로 깨기보다는, 자, 이것도 순환매 한번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지금도 거의 수익권인데, 거의 수익권입니다. 뒤에 산 사람들 뭐 일부 빼고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높다고요. 4년 이상. 그죠? 그리고 16만, 17만원은 장일 가능성 높습니다. 고기 안에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되겠다. 현대건설 무리 없습니다. 자, 밑에 60일만 깨지 않으면 이거 남북경협 만약에 좋은 소식 들리면 위로 제법 크게 뜰 수 있으니까 미리 포트폴리오 잡아놨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 안나 러시아에 계신 안나 새로 채팅방으로 초대했으니까 방송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한미약품 일단 양호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쳐다보겠지만, 자, 예전 상황보다 아주 호전됐어요. 자, 제약주 중에 제법 큰 종목이고 옛날에 이슈점 제법 있었던 종목이죠. 자, 적당히 눌려주면 HLB와 함께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환율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자, 환율 1110원
비교적 박스권 하단부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리니까 밑으로 툭 깨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1100원대로 내려가면 좋아요. 뉴스들에서도 봤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리고 주가가 내리면 환율 아 저기 환율이 다시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리고요. 맞습니까? 맞죠? 헷갈려요, 갑자기.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환율이 내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등 타임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반등 타임 나올 때 환율 내려갔죠? 거의 일부 수출주 빼고는 반비례합니다. 정리하면 환율 올라가면 안 좋다고요. 환율 내려오면 좋습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마이너스 50억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20억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가 빨리 안 나오네. 1분인데. 자, 큰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했고요. 하이닉스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안 좋다고요.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플러스 출발. 야, 지우, 삼성전기 잘 봐, 빨리. 삼성전기 잘 봐. 뛰어오르면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잠깐 체크하죠. 삼성전기 이런 거, 어저께, 이거, 자, 삼성 SDI가 올랐거든? 오늘 삼성전기 오르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앞에 전고점이지. 자, 지우야, 일단 잘 봐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11만원 돌파, 내지는 니가 좀 짧게 하려면, 여기 깨지면, 15만 7천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손절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 밑으로 쳐지면, 15만 1000원에 다시 재매수해가 적당히 빠져나와. 손절하지 마. 이거 좋은 거기 때문에. 15만 7천 깨지면, 적당하니, 좀 쳐지는구나 생각하고, 자, 알아서 들어가. 지금 정도에 들어가면 물론 조금 밀릴 수는 있다. 적당히 보고, 타이밍 보고 들어가라. 이건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물릴 수 있습니다. 잘 대응 못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눌리고 15만 1000원 정도 갔을 때 하세요.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목 매매가 자유롭게 가능한 사람들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딱 치고 올라가니까 사서 여기가 깨지면 던지든지 던지고 짧게 던지고 손절에 대한 아쉬움 전혀 1도 없고 다시 여기 내려온 반어 뭡니까 복수해준다 이런 마인드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밀릴 수 있다 밀려봤자 4, 5천은 밀리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해서 적당히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마인드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밀리고 잘 대응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체크해 봅니다 보다가 타이밍 놓으니까 이제 보다가 타이밍 놓은 거안 놓치려고요 될수 있는 대로 자 IT 오늘 막 양호한 출발입니다 반도체 괜찮고 조선 좀 쉬어가는 입장이고 조선주가 지금 단기 고점입니다 건설주 양호 현대건설 출발 좋습니다 자 철강 포스코 벨로라 그랬어요 빠지고 있죠 자 서율야 옆에 직원이 포스코 사길래 벨론데 야, 눈이 띄고 있어. 며칠 안 됐는데. 눈이 띄고 있어요. 별로잖아요. 밑도 쳐지고 있는데. 야, 굿. 그거 볼줄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늘었어. 칭찬은 춤추게 만든 다음에 지금 한번 춤 한번 추세요.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철강 별로입니다. 별로고요. 화학주. 자, LG화학도 가고 있어요. 자, 2차 배터리, 2차 전지. 자, 전기차 관련. 좋아요. 자동차 나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겠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가고 있어요. 놀랬다. 위에 거 보고. 자, 셀티나 삼형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괜찮아요. 여행. 그만, 그만. 자, 오늘도 기관 외국인 매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아, 개인이 자꾸 이거 선물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개인 또 선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데. 자, 이번 9월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 많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재밌어요, 요새. 요새 보면 채팅방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다도 엄청 떨고요. 제가 원래 채팅 많이 날리거든요. 저 못지않습니다, 전부 다. 자, 코스닥은 저항을 뛰어넘어서 출발했고요. 자, 코스피는 60일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 전일 여기 라인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못 가는 이유 뭐라고요?
선물 사고 있네. 잘못 가요, 그러면. 일단은. 선물 매수나 콜옵션 매수 들어오면 잘못 간다고요. 뭐라고요? 주식상 초 탈출 팁 11. 콜옵션 사거나 하면 잘못 간다고요, 개인이. 왜? 완전 제로섬이거든요. 반대편이 줘야 돼요. 그럼 주로 매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있네, 매도하는 애들. 귀가 내국인이 돈 줘야 된다고. 얘들한테, 우리한테, 콜, 개인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웬만하면. 야, 까불어? 한번 조진다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지금 현재.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웃어야 될지만,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중충하게 제가 있는다고 빠질 게 올라갑니까?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쉽진 않은데, 뭐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고 주가 빠지고 있는데, 웃음 잘안 오겠지만, 내가 찡그리고 있는다고도 안 올라간다고요. 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발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답니다. 왜? 선물 옵션 반대 포지션에 들은 애들 내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기도한다고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뭐, 종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빠지고 있어요. 던졌는데, 빠집니다. 안 좋아요. 자, 여기서 다 던졌어요, 여기. 삼성전자 아까 말했습니다. 46,000원대 오면 생각해본다 했습니다. 그 전에 안 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양호. 일단 양호. 플라잉 드래곤, 추가 매수 성공. 오케이? 자, 또 올라가려고 폼 잡네. 자, 단기적으로 요거, 볼린저 밴드 조금 저항받을 수 있거든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끊어, 이거는. 안 끊습니다. 잘못하면 갭 상승에 날라버리든지 다음날 못 쫓아가게 만들 가능성 상당히 있어. 그러니까 들고 갑니다. 날아 올라 플라잉 드래곤. 참 1% 더 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끊어 먹고 다시 추가 들어가고 또 먹어요. 여러분들 분봉 매매 잘 배워 놓으십시오. 닥터K가 말하는 이 분봉 매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분봉으로 매매 잘할줄 알면 그냥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곱하기 2 이상 수익 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SDI 손절하냐고요? 어저께 질문하셨죠? 삼성 SDI 왜 손절해요? 아, 저기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삼성 SDI 이야기 내용 모르겠어요. 딴거 아닙니까? 삼성 SDI를 왜 손절하죠? 올라가고 있는데. 차익 실현하냐 말이에요. 손절이 아니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바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상각이 얼마나 빨리 적어 놓으시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차익 실현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엉뚱 떨어지면 일단 절반 정도 끊는 게 맞긴 한데, 여기 지지하면 일단 던지지 말고 빨리 적어 놓으세요. 여기 지지하면 던지지 말고, 여기 깨지면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가세요. 일단.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이야기 해 놓으세요. 자, LG화학도 가다가 밀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목표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들고 갈 겁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자, 이거 여기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36만 천원. 자,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변곡 구간이니까 그대로 홀딩합니다. 자, 현대전자, 아야, 현대차 말이 막 나오네요. 자,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홀딩입니다. 이거 여기 위로 뛰어올리는 13만 천원 이상, 13만 5천원 이상까지 노려볼 겁니다. 많은 수익 날수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는 한 있더라도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보고 갑니다. 현대건설 보합입니다. 양호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요. 남북 경협이 마이너스권이네요. 자, 그러나 기관 외국이 수급 괜찮으니까, 특히 기관에 수급 있으니까 현대건설 아무 문제 없다. 자, 58,000원 깨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고, 자, 더 밑으로 55,000원 깨기 전까지는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깨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사람들 까면 안 되는데, 희한한 데 가면 위에 꼭대기 살아 해가지고 들어갈 줄 알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자기 방 홍보할 수 있잖아요. 밑으로 까지면 손절해를 말을 안 해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까지면 손절해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돈 주고 유료방이 돼가 25% 깨지고 저한테 온 사람 있어요. 저는 무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그냥 뭐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니까 말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223,000원. 223,000원. 여기 잘 샀네. 지금 아직 던지지 마세요. 자,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 이것만 딱 쳐다봐. 딴 거 하지 말고 여기 딱 깨지면 24만원 깨지면 절반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세게 못 가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절반 던지세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계속 홀딩. 자, 여기서 비실비실하면 절반 끊고 여기 밀려왔는데 여기 인근에서 다시 올라간다. 절반 파는 거 다시 사세요. 그리고 만약 여기를 깨잖아요. 다시 산 거 포함해서 절반 이상 던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그대로 하고 이해 안 되시면 적당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큰 포인트는 아직 오일을 안 깼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익 실현 절반 정도까지만 하고 파란 것 가지고 아까 분봉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적당히 먹을 수 있으면 하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오일선 깨는 순간 다 던지세요. 무슨 말? 이렇게 오일선 장대 음봉 이렇게 깨는 순간 초장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눌려주면 기다렸다 다시 산다. 오케이? 알아들었으면 7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지지 않은 데서 던지지 말고, 자, 적당히 저항권에 가서는 밀리면 던져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지지권이 깨지면 맞아 다 던지라 이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날라가네. 이야. 셀트리온 나릅니다. 3%. 다행이에요. 저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습니다. 21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양호고, 자, 28만, 29만까지도 다이렉트로 뛰어넘는다? 베리 굿입니다. 이런 상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닥터K 이제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처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돌아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행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4.7%. 이야. 한 방이 띄우네요.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이야. 뭐, 테마 세기. 절대, 블록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표했습니까? 야, 끝내주기 가네. 자, 누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 바빠서. 자, 팀원들 중에 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발빠른 분들. 자, 플라잉 드래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셀트리온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있는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야, 갑자기 대박 나르네. 여기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28만 강하게 뛰어야 되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좋습니다. 60일도 다 뛰어넘었어요. 자, 저항권인 자 8만 뛰어넘었기 때문에 치고 가면 이게 더 세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자 8만 3천원만 잘 뛰어넘으면 야 베리 굿. 여러분들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제가 좋아하지. 와, 왜 올라가냐 합니까? 아니에요. 셀트리온 주주들 제가 자꾸 끊으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No problem. 자, 스트레이트로 3일 올랐는데 3일 오르면 살짝 눌릴 수도 있거든요. 패스한다 그랬어. 분명히 패스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조건 놓고 가죠. 자, 여기가 딱 깨진다. 46만 8천원 내지는 자 플라잉 드래곤 어저께 추가 매수엔 46만 8천원 깨지면 내지는 여기 깨지면 47만 깨지면 찔끔 던져. 그냥 살살 2.5%씩 던지다가 여기 푹 깨는 것 같으면 한 5%씩 탁탁 청산했다가 46만 인근부터 다시 주워 담아 주세요. 반말하면 안 되지. 아직까지 안 친한데. 46만부터 45만까지 안에서 적당히 사가면 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잘 못하겠다 그냥 들어가세요. 50만 정도가 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인근까지는 왔습니다. 48만 정도를 첫 번째 목표치를 보고 있어요. 왜?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 그죠? 48만 보이십니까? 눈 크게 뜨면 여기 짝대기 보여요. 저런 거 그냥 뭐 짝대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항입니다. 저항. 뭐라고요? 짝대기 아니라고. 그냥 짝대기 아니라고. 저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이야. 탑건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딱 캡처하세요. 캡처. 저항이다고 일단. 근데 세게 밀리죠. 홀딩할 겁니다. 세게 밀리면 여기서 끊어먹으면서 다시 산을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요. 단타매매 된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라 이야기 안합니다. 자, 김여사님도 오셨고
자, 바이오 다 가는데 쌈바 뭐안갈 이유 뭐 있습니까? 다 같이 갑시다. 자,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베리 굿. 오일도 안 깹니다. 오일 깨면 긴장하세요. 안나 딴거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나. 오일 이렇게 깨지는 음봉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 요. 아, 자꾸 반말하려고 그러네. 알겠습니까? 오일을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그죠? 오일이 빡 깨지는 음봉 나오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교체 매매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방 초대했거든요. 혹시 해외에서 듣고 계신다. 닥터K는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을 채팅방으로 무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에 제니펄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안나 계십니다. 안나. 자, 홍콩에 계신 분, 미스터 황. 요새 소식이 없으시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제가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해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능력 한 무료입니다. 생각 있으시면 해외 동포들은 댓글 남기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뭐 그만합니다. 시장 한번 일단 체크하고요. 자, 선물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고 있어요. 빠집니다. 안 올려줘요. 일방입니다 거의. 콜도 사고 있네. 안 올라갑니다. 아이고 참. 2300안 깨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두 개, 또 시원찮을 판국에, 그래서 고스닥 다 사고 있어요. 꼬표입니다, 꼬표. 제 채팅방에 이렇게 딱 동그라미에 꼬표가 날립니다. 허벗다고. 자, 선물 매수세 늘어나고, 콜 매수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으로 깨집니다. 2300도 깨집니다. 어휴. 자, 셀트리온 무슨 뉴스 있습니까? 셀트리온 FDA 심사 무난히 끝났다. 이게 호재로 나온 건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인주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주 비중이 뭐 거의 60%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더잘 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충언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디스 아니다. 망하게 하고 싶어 하는 생각 죽어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쓸데없는 글 남겨놨던데 캡처 해놨거든. 헛소리 칙칙 날리지 마라. 바이오 추천하는 사람은 대체 뭐가 막 구라가 많다든가 뭐? 헛소리하고 있네. 하, 주댕이를 집어가불라. 헛소리하지 마라. 그런 거 용서 안 한다.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선크림에 쓰도록 했습니다. 오일선도 안 깨고. 베리 굿. 베리 굿. 자, HLB도 굿. 밑에 좀 눌려주면 사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안 눌려져요. 더 좋은 거예요. 지금 HLB하고 지금 한미약품이 최고 추세가 좋아요. 그냥 추세만 딱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기 추세만 보기에는 한미약품이 최고 좋죠. 각도가 지금 한 45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HLB는 대략 한 30도 정도 될랍니까? 그 정도 각도. 삼성바이오는 이것도 45도 되네. 그죠? 나쁘지 않아 가지고 있는 거 삼성바이오. 어따 대고 뭐 구라가 많고. 아이고 학뭐 성질나게 진짜. 그런 소리 남기고 싶은가 모르겠네. 아침부터 열받네. 신라젠, 자, 저항대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한미약품하고. 양봉 크게, 아이, 음봉 푸른 거 크게 밀리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가지고 계시지? 지금 조영란님. 가지고 계시면 음봉 딱 떨어진다. 적당히 청산해야 돼요. 여기 깨지면 절반 가까이 청산하세요. 여기 깨지면. 76,800원 깨지면 절반 청산하고 잘할 수 있으면 여기, 아, 이건 추가하지 마세요. 더 깨지면 그냥 적당히 던지세요. 이거는 되게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 그냥 그만해요. 그냥. 알겠죠?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7만원권 정도에 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잖아. 필룩스 있잖아. 필룩스. 야, 이렇게 제가, 그 뭡니까? 성의 있게 챙기잖아요. 그죠? 필룩스는 우리 또 정혜 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죠? 제가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무료예요, 무료. 자, 여기 깨지려고 폼 잡죠?
3분의 1 던지고 더 깨진 것 같으면 나머지 3분의 1도 다 던져. 그리고 54,000원, 아니 15,400원 가가지고 반등 킴이 나오면 3분의 1만 추가. 올라가면 적당히 더 끊어먹고 밑으로 처지면 다 던지고 나오세요 그냥. 오케이? 전략 다 드렸어. 끊고 나온 게 장땡이에요. 신라, 아 저 뭐야 이거 네이처 셀리는 거 하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바이로매드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접근 안 합니다. 지금 딴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고 싶은 분 계시면 눌림목 주면 이것도 접근하세요. 다 뚫었습니다. 이제 다 뚫었어요. 바이로매드 예전에 제가 관심있게 보았던 겁니다. 다 뚫었으니까, 다 뚫었으니까 눌림목 주고 적당히 여기 위에 거 너무 올라가서 못 사겠다 싶은 분은 여기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22만 4천원 건데 제넥신 끝내주기 가네요. 자 끝내주고 갑니다. 오일선 깨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세요. 이것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일선 깨면 적당히 끊어내고 아직 못 들어갔다면 쫓아가면 물립니다.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92,000원까지 이것도 거의 다 돌려냈어요. 문제없습니다. 바이오가 돌아서는데요. 바이오가 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이오 가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쫄아가지고 찔끔먹고 던지지 말라고요. 깨질 땐 잘 버티면서 20% 30% 반토막도 버티면서. 왜 먹으면 4% 5% 가면 못 끊어가 안달입니까? 맞다 맞다 그런 적 있다. 다 3번 눌러보세요. 그런 적 있다. 빠질 때는 와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뭐 30%도 빠지는데 버는 건 한 5%만 눈에 비이면 흔들흔들하면 막 심장이 쫄여가지고 던진다. 3번 메디퍼스트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네이처셀 빼고는 자 아직까지 저항권입니다. 신라젠과 비슷비슷해요. 신라젠보다는 다이렉트 더 빨리 올라왔으니까 신라젠보다는 좀 낫네. 이것도 좀 기다려야 돼요.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상단 돌파한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3번 누른 분 양심적인 분들이네. 다른 분은 없단 말이지. 있는데 자 60명 60분 보고 계신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빼고 그럼 다 고수네. 야 왜 잘 끌고 가야 고수거든. 그죠? 자 깨질 때 잽싸게 잘 끊고 나오는 게 잘하는 사람. 자 호이아우 오늘 얼굴이 안 보이노. 호이아우 저중 호이아우 자 살 수 있었겠네. 별로였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여기 사가지고 적당히 먹을 수는 있는데 다른 분 하지 마세요. 먹을 거 크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서만 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이상한 종목들 없어요. 큰 시가총액 상위들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요. 부도 날 확률도 아주 낮다고요. 아, 삼성화재가 부도 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부도 나겠습니까? 이상한 거 하지 말라니까요. 올라간다 좋다 하다가 착살나면 끝장나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바다닥 움직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이 우리 친구 갖고 있는 거거든. 아이고 참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친구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갈 수가 없지. 친구를 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샀다니까. 직장인이 맨날 외근 다니면서 아 되겠습니까? 될만합니까? 살만합니까? 여기 이 종목을 굳이 사야 된다면 여기서 사도 시원찮판국에. 아 그래가지고 작살났는데 여기 인근에 자 유상증자 하면 무상증자도 돈 그 준다더라. 할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주식 수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뭐 저 회사 잘 나가는데 유상증자 하면 무상증자로 덤으로 주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낑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빚 더 내가지고 잘 가는 거 팔고 빚 더 내가지고 했는데 망했네. 아이고 공부 안 하면 이래 됩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좀 깎게. 친한 친구인데 내 깎게. 딴 거 말고 인간성은 좋아. 주식만 깎게. 공부 그래 안 하고 술 먹고 맨날 댕기지. 돈 못 번다. 빚 엄청 지가 있지. 내처럼 된다. 알겠냐? 정신 차리라 제발. 이거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깝니다. 좀 들으려도 안 들어요. 아이고. 그래 돈 벌 것 같습니까? 친구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기서 이거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어딥니까? 뭐 여기 근처인가 그랬어요. 이건 수익 중이었어. 아까 그걸 팔고 이걸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도 좀 났다니까. 그때 수익 난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자, 수익 나는 거 팔고 손실 나는 거 갖다가 물타기 더 했다. 이번엔 7번. 그래 했다. 7번. 수익 나는 거 그냥 끊어 먹고 아예 벌었으니까 손실 나는 거에 갖다 박았다. 갖다 박았더니 더 깨지더라. 7번 눌러보세요. 많을걸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지수 별로 안 좋아요. 야, 877개약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깨면 절단인데 아직까지는 안 깨고 있습니다. 2300을 아직 안 깨요. 7번 많이 나오네. 당연하거든요. 당연합니다.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내 걸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니까요. 주식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하이칼라인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플라잉 드래곤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예? 똑똑할 거 아닙니까? 멍청한데 강의하러 다닐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100%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우 선수 바쁜 모양인데 회계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블 놓쳤어요. 셀트리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HLB 따블 이상을 놓쳐가지고 150% 놓치고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다시는 안 깨지겠다고 인터넷을 유랑을 하다가 여기 저기 아 좋은데 있나 싶어서 떠돌다가 닥터K한테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하고 관계없어. 심리하고 본능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거 거스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웬만큼 공부 한자 했으면 자 여기 딱 깨지 예를 들면 여기가 깨지잖아요. 콜 샀다 칩시다.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 무조건 여기 던지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 못 던져요. 잘 손이 안 나가요. 왜? 돈이 막 자 콜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볼게요. 콜 또 한 20, 30% 빠졌겠네. 30%는 좀 그렇고 어쨌든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보이십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한 5% 밖에 안 빠졌는데 멀리 있는 거 이거 아 외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 거 지금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야 돼요. 보름 남았는데 조금 가능성 아직까지 좀 그렇잖아요. 10포인트 22% 빠졌어요 지금. 자 콜 푸트 까졌네. 양쪽 양방 다 까졌죠. 5% 10% 까졌죠. 왠지 아세요? 눈치 빠른 분 알 건데 왜 양쪽 다 까졌을까? 그래서 옵션이 개인한테 엄청 손해예요. 왜 양쪽으로 빠졌다? 외국인 아직도 상방입니다. 지수가 흔들흔들하면 양쪽 다 까진다고요. 내려갔다 올라갔죠. 둘 다 까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쪽으로 좀 잘 가져야 그쪽으로 방향이 나와요. 아래든 위든. 근데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죠. 그런 구간 많죠. 이렇게 다 옵션 프리미엄 빼는 구간입니다.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죠. 이런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쭉 뺐다가 올라갔다 제자리 오죠. 전부 다 옵션 프리미엄 다 까지는 겁니다. 그런 거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안 해봤으니까. 왜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왔다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힘 겨루기다. 아래 위로 힘 겨루기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옵션 프리미엄 같은 거 빼는 과정입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푸시 좋게 들어오네. 그러면 조금 또 좋긴 합니다만 일단 선물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600억. 자 코스피 개인이 사고 있고 자 개인하고 손바뀜 넣으네요. 코스닥은 일단 먼저 기관 외국인 손바뀜 넣고 있습니다. 꼭 이러네. 초반에는 패다가 특히 코스닥 많이 그러네. 초반에 던지주는 거 받아주는 건가? 그러면서 슬슬 받아주다가 확 가속되면서 더 받아주는 건가? 자 코스피도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보면 자 선물 자 외국계 살짝 들어올리고 있어요. 개인하고 살짝 이렇게 손바뀜 하려고 하니까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확 들어주면서 개인이 그냥 던지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수 올라갑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 딴 것보다 콜 옵션 사는지 여부하고 개인이 빨리 선물을 줄이는지 여부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야, 아침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58명 동시 접속 중이네. 자 철강 안 좋다 했는데 안 올라가고요. 하이닉스 1% 반등하네. 다행입니다. 남북 경협 다시 턴 조짐 나오고 있고 내일 5일날 가면 또 기대감 때문에 좀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야, 삼성전기 가네. 야, 지우야, 듣고 있냐, 없냐? 지우, 샀어, 안 샀어?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다, 분명히. 여기서 사서 처지면 손절하든지 할수 있다.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들? 올라가잖아. 살수 있다, 그랬어. 아무나 하지 마라, 그랬고. 단타가 되는 사람만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4,000원 먹었습니다, 4,000원. 아, 참, 4,000원이 작습니까? 2점 몇 프로 넘어, 먹었어요. 사자마자 그냥 한참 끄는 거 아니고 사자마자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딱 고르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한 거 제가 너무 많이 체크 못하니까 본인들이 해라는 거 다다다닥 돌리면서 계셔야 된다니까. 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집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다닥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되잖아요. 귀로 적당히 들으면서 이거 갈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잠시만요. 탑 그었냐? 혹시 산거 아니야? 산거 아닙니까 혹시? 야, 샀으면 내가 업어드릴게. 다음에 만나면 탑 건! 샀다 안 샀다? 샀어요 놓으면 제가 업어드릴게. 야, 샀으면 대박이다 진짜. 빨리빨리 대답해보세요 빨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입니다. 자, 큰 전광판에. 자, 이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샀다. 상관없어요. 샀으면 박수를 많이 치주려고 그랬는데. 자, 현대차 어저께 샀던 분들 이야기하시던데 걱정을 그냥 붙들어 매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애들한테 물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간에 팔기에는 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중장기 하면 아무 걱정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들어간 가격에서 물리면 제가 12만 4천원 밑으로 아닙니까? 거의 좀 늦게 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봤자 500원 1000원 차이에요. 이거 위에 있다에 제가 걸게요. 제 명예를 한번 걸어볼게요. 별것도 없는 제 명예지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딸랑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명예 걸게요. 야,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해요.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별거 아닌 거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별거 없어? 대단한데. 저 자신은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다 대단해요. 나는 훌륭하고 나는 소중하고 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걸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위에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위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44,000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잘 팔아먹고 났어요. 자, 삼성전자 팔아먹었으니까 딴거 보죠. 딴거뭐 볼까? 자,
회원 중에 지금 계신 분 어느 분 계십니까? 궁금한 거 빨리 올려보세요. 그거 제가 쳐다보고 있을게. 딴건다 갖고 있잖아. 갖고 있고 오늘 잘 컨트롤 해야 될게 아까 필룩스 두분 갖고 계시지? 필룩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란님 필룩스 가지고 있죠? 현재 상황 어떻게 됐다? 현재 상황 어떻게 됐다? 팔아먹었다?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다?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LG와 좀 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조금만 홀딩. 괜찮아요. 조금만 홀딩. 조금 아깝긴 한데, 괜찮습니다. 왜 조금만입니까? 아까 한 절반씩, 뭐, 아니면 3분의 1씩만 끊으라 했는데, 홀딩 잘해야 된다니까? 아까 전략대로 했으면 절반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짚어드렸는데. 네이버 뭐 팔고 들고 있다. 알겠어요? 자, 네이버. 이거, 현대차 죄송하지만 뺍니다. 현대차 걱정할 게 없으니까. 현대차 걱정할 게 없어. 별로 많이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뺍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장애물이 많아. 안 그래도 독수리인데다가 오타가 많네요. 네, 아, 영어구나. 아, 참. 아, 못 살겠다, 진짜. 뭐 이러노? 의리하에 해가지고. 자, 마무리. 영란님, 여기서 절반 정도만 던져야 돼. 절반 정도만. 이해되십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던진 거 여기서 다시 사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 조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아침에 말안 했으면 또 몰라도 말까지 해드렸는데 여기서 적당히 던진 거 여기서 올로 튕겨 올라갈 때 다시 사라고까지 하는데 이제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됐어요. 잘 먹었으니까. 자, 여기 고점 부위입니다. 16,000원 이상이면 적당히 끊어도 상관없어요. 자, 삐리삐리하죠. 여기 딱 깨지는 순간, 5일선 깨지는 순간, 16,000원 딱 터치하고 내려가는 순간 바로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굳이 하고 싶다. 여기 15,400원 하면 다시 사보세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다시 또 먹고 챙기세요. 두번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여기 깨지면 다 챙기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적당히 들어가서 완빵 말고 조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챙겨 먹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깨지면 그냥 다 던지고 놓으세요. 그럼 위에서 실컷 먹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조금 깨지는 거 용인하세요. 안동님 굿. 필룩스 20% 먹고 팔고 재매수 또 4%.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들은 먹고 또 먹고를 잘합니다. 왜? 리더가 먹고 챙겨 먹고 빠져나오고 또 챙겨 먹고 리더가 그렇게 성향이 그러니까 그래요. 안 쳐다보고 있어. 밀리는 거 뭐하러 쳐다봅니까? 내려갈 거 뻔히 보이는데. 에이,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안 판다고 남겨놓으라 하잖아요, 좀 전에도. 그리고 끝 아니라고 눌려주고 다시가 또 산다고요. 그거 지금 해내는 사람들 많아요. 오케이, 서율님 오케이. 그래서 네이버는 10% 가격 어떻게 됩니까? 플라잉 드래곤. 네이버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아, 오리 아니지 이거.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매수세 제법 있고. 75만 원 플러스네. 플러스는 별로 걱정할 거 없고 일단 홀딩 하시고 20일 잘 뚫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20일을 뚫어버리면 77만까지 정도 갈수 있어 보이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는 들고 갈 필요 있어요. 근데 길게 길게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주로서 주식을 좀 갖고 있어도 가치가 있을 만한 회사 된다 생각합니다. 포털이나 이거 SNS 쪽으로.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지금 인원 충원 내지는 자 구글 앤드 유튜브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자사주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밑을 축축 처지기보다는,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런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이야, 단기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 높으니까 약간은 패스하고 여기 깨지면 던지고 넣든지 뭐 그래도 큰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 배팅입니다. 어차피 까질 폭 작고 올라갈 폭이 훨씬 많잖아. 빠질 폭은 여기 이만큼이에요. 근데 올라갈 폭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배팅하는 거지. 그게 배팅이에요. 뭐 100% 먹는다 그게 배팅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먹는 게 배팅 아니라고요. 배팅이란 것은 잃을 폭이 요만큼인데 먹을 폭이 훨씬 있다. 그게 배팅이에요. 그게 그렇게 참고하세요. 막 길게 하기 싫다 싶으면 박스권 여기 깨버리면 한 74만 7천원 내지는 한 그래 74만 7천원 깨져버리면 그냥 짧게 끊고 나오든지 딴 데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끊고 나오기 좀 아까워요.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20일이 다 돌아냈고 60일 거의 올라탔고 인근에 이게 뭉쳤잖아요. 이평선 다 뭉치면 어떻게 된다? 확산돼요. 밑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위로 확산될 가능성 높다고요. 왜? 돌파했거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저항권이고 이렇게 멈추는 이유도 다 있어요. 여기 꺼버리면 이렇게 돌파됩니다. 그럼 어디 지지될 가능성 높아. 그러니까 던지지 마세요. 쉽게 여기가 팍 깨지면서 아 끝났다 싶을 때 던지세요. 이런 거 버른 똥침 딱 떨어지면 아이고 끝났네 하고 딱 던지지 나머지 먹을 확률 상당히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적당히 음봉 나오면 끊고 나오세요. 손해는 보지 맙시다. 거기선.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팔았으니까 한 칸 밑으로 내려오고 야 이 삼성전기 아깝다. 이 2% 가잖아. 2% 아 참 지우 조용한 거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으면 듣고는 있었을 건데 야 지우야 왜 채팅방에 남기냐 뭐 이유가 있냐 됐고 아 그런 이유 오케이 자 어쨌든 아침에 살아있던 지점에서 또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 LG화학 살짝 늘려준 거 빼고는 뭐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이거 좀 처지네. 지수가 처지나? 지수 반등 넣었는데? 선물, 손바뀜 많이 했어요. 일단 양호합니다. 콜 옵션도 많이 줄였어요. 양호입니다, 일단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 버틸만 합니다. 밑에서 잡았어요. 뭐 던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하는 사람도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여기 46만 7천원 안 깨면 아직까지 버틸만 하니까 만약에 여기 깨지는 조짐 보이면 먹었던 거 적당히 챙기다가 여기 인근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일종 조금 눌림목 주는 거 인정해야죠. 빨리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셀트리온 삼행지는 잘 가고 있네. 자 살짝 조정 주는 거라면 쉬어주고 어차피 여기가 약간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스무스하게 적당하니면 끝나면 별 무리 없어요. 그 다음날 다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또 치열한 공방입니다. 우리는 힘센 외국인한테 붙어야 돼요. 기관도 좋지만 외국인한테 더 붙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따라가는 데다가 숟가락 하나 얹는 숟가락 기법. 이야, 포스캔텍 축이죠? 여기서 잘 봐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기 음봉범위 절반만 던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란님, 기억하십시오. 이런 패턴 나오면 다 던진 건 아닙니다. 절반, 왜? 우상향 끝내주고 가는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5일선 터치하니까 절반 정도 던질 수 있어. 오늘만 날아가 버리네 그냥. 만약에 다 던졌다? 여기서 쫓아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 타이밍 완벽하게 나왔거든. 그러면 6%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장, 중, 스팟 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방송 닥터K
국내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52명 시청하고 있네요. 이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는 닥터K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을 누르세요.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을 눌러야만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알림 빼고는 다 옵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지인들 주식 물려있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 궁금해하는 분 있으면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날려주시고, 날렸던 분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패친 안 친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좀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늘 후원해주신 자유님 감사드립니다. 채팅란 옆에 보면 S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닥터K 가능하니까요.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